네, 선데이 탐 시작합니다. 무어 오디오에서 나왔어요. 프라임 P2예요. 프라임 2네요. 프라임 1이 나왔는데 그에 이어 프라임 2입니다. 짠. 와, 진짜 핸드폰 거의 MP3 느낌 예전에 뭐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엄청 가볍고 인풋, 폰, 아웃풋 이렇게 단자 세 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미디인 있고요. 여기에 차징 할 수 있게 핸드폰 그냥 그 뭐 충전기로 그냥 충전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엄청 깔끔하고 네, 이거는 화이트 모델이에요. 블랙 모델도 있는데 무게 한번 봐볼게요. 네, 150g. 네, 엄청 가벼워요. 진짜 그냥 예전에 그 MP3 모델보다 아이팟 뭐 이런 아이튠이라고 해야 되나? 예, 걔보다 가벼워요. 아, 한번 사운드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기어는요, 프라임 2입니다. P2. 무어오디오에서 나왔고요. 정말 MP3 같죠? 이게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하얘갖고 이거 뭐라고 써있긴 써있는데 네. 프라임이라고 써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각돼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될 거는 우선 지금 저희가 팬더 앰프에 그냥 연결을 했어요.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을 하려다가 저희가 알아본 결과 레코딩 타임에서 했었죠? 렉탐에서 선수를 치는 바람에 네. 저희는 좀 더 라이브 사운드를 좀 들려드리고자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또 라이브 사운드 아니면 이렇게 뭔가 사운드를 가져올 때 다운로드 방법이라든지 예. 뭐 이런 쪽으로 좀 요리조리 피해서 예. 겹치는 거 없이 조금 이렇게 예,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라이브 버전이라는 거 예. 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예. 우선은 그리고 이 아이패드랑 예. 연결을 해서 핸드폰도 가능해요. 핸드폰으로도 그렇죠, 가능한데 그렇죠. 우선은 저희 아이패드가 있어가지고 예. 아이패드랑 이제 연결을 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프라임이라는 앱을 먼저 다운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얘를 들어가시면요. 여기에 우선은 지금 이렇게 네,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회원을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버즈비로 지금 버즈비로 회원을 등록을 해서 회원 등록하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네, 등록을 해서 하고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전체 로그인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게 메인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P2, 뭐 S1 네. 이게 풋스위치예요. 풋스위치구나. 네, 와이어리스 풋스위치. 얘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비싸게 생겼는데 조금. 네. 가격은 네, 따로 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P1, P2가 네. 있잖아요. 여기로 딱 들어가시면요. P1과 P2 이렇게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 P2니까? 네, P2니까 P2로 가서 네. Search Device에 누르면요. 안 잡혀요. 네. 왜냐면 안 켰거든. 자, 얘를 그럼 켜보겠습니다. 네, 거기입니다. 오른쪽에 이 버튼을 꾹 누르시면 네. 뭐 감이 오네요. 네. 뭔가 옵티머스 프라임처럼. 이제 좀 뭐 촬영하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켜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얘를 서치 디바이스를 눌러보겠습니다. 짜잔. 그리고 여기 Not Connected 얘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잡혀라. 지금 잡히고 있어요. 데이터. 네. 로딩이 되고 있죠. 짜잔. 네, 100% 로딩이 됐습니다. 예. 커넥티드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면 바로 이 화면이 열립니다. 이게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네. 네, 아무튼 이 화면이 열립니다. 네. 이 상태에서 지금 이쪽을 먼저 프라임 이 기기를 먼저 보자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뱅크가 쭉 있어요. 19뱅크까지. 네. 약 80개의 사운드가 뱅크가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뱅크를 간 다음에 A, B, C, D 한 뱅크에서 4가지의 소리 네. 괜찮다. 네, 4가지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어, 네. 브리티시 크런치인데. 네. 2A에 지금 2에 A를 지금 쓰고 있었죠. 네. 자, 이렇게 그냥 이 화면으로만 여긴 할 수 있고 보통은 여기 아이패드나 태블릿에서 폰에서 조작을 하시면 돼요. 네. 얘가 조작이 되면 네. 이 패드에 있는 것도 같이 조작이 됩니다. 네, 이제 블루투스 연동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자, 그럼 이거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지금 메인 화면이고요. 네.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요. 핸드폰 오. 내리듯이 내리면 여기에 볼륨 있어. 마스터 볼륨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우와. 네, 여기 우와. 위아래로 바로. 마스터 볼륨 컨트롤 가능하고요. 다시 뒤로 갈 수 있고요. 네. 얘 보면 얘는 튜닝이에요. 튜너예요. 진짜로? 네. 오. 튜너입니다. 평소에 네. 줄을 잘 맞추고 있는 학생이군요. 네. 네. 오, 좋다 이거. 네. 튜닝 잘 되네요. 튜닝 바로 되죠. 예. 네. 예. 그리고 예. 자 이쪽에 보시면요. 여기 얘는요. 지금 네. 활성화가 안 돼 있잖아요. 예, 예. 얘는 지금 와이어리스 풋스위치. 같이 그 연동할 스위치 때. 연정할 때 그걸 네. 눌러주면 얘랑 같이 돌아가는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블루투스. 블루투스 지금 돼 있고. 네, 네. 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 이렇게 위에 기능들이 있고요. 자, 이거밖에 없어요. 우선 얘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다 이 패드로 조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패드에서 약간 이거 닮았는데? 맞아요. 와치. 맞아요. 와치랑 그쵸? 와치랑 거의 똑같이 생겼네요. 비슷해요. 네, 맞습니다. 얘는 거의 와치예요. 예, 그러니까요. 맞아. 그럼 이거를 이걸로 하면 되겠다. 그래, 이거를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냥 손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라이브 때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대요. 예. 얘를 기타에 장착 벨크로, 네, 벨크로로 해서 네. 그다음에 이렇게 조작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에 다 사운드를 만들어 놓으면 얘랑 같이 물고 날아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얘는 그냥 이거 지정만 해서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바꿀 수 있으니까 대신 이제 터치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터치를 잘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요 지금 쌤 같이 보셔야 되니까 네. 네. 자, P2 메인으로 가면요 네. 업로드 클라우드 세팅 툴스가 있어요. 어허. 이 툴스에 들어가면요. 드럼, 튜너, 네. 루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드럼 사운드 이건 이따가 좀 보여 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 세팅 가시면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글로벌 EQ랑 그러네요. 다 그리고 캡 시뮬이 있어요. 캡 시뮬은 끌게요. 예. 저기 있으니까. 네, 있으니까. 네. 캡 시뮬을 끄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인프 개인 양. 네, 조절할 수 있고요. 바로 터치로 바로 되니까 네. 그냥 핸드폰 조작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네요. 네, 이렇게 리셋 모드도 있고요. 디스플레이, 브라이트, 밝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네. 이게 촬영하니까. 밝기가 되네. 네, 네 오토 셧다운, 오토 락, 그리고 뭐 블루투스 리네임, 블루투스 네임을 바꿀 수 있어요. 네. 가시면 뭐 프라임 P2로 되어 있는데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세팅값 정해주시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로 들어가면 오피셜하고 유저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업로드. 여기는 내 사운드를 업로드 바로. 네. 그 이거 그냥 바로 연동이 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따 여기에 있는 것들은 기능들은 나중에 다시 네. 보여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기능들. 지금 EA에 이펙트가 있죠. 예. 네. EA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이펙트 다 보이는 이펙트들이 다 있습니다. 하고 에코스네 에코스. 그럼 지금 앰프에 게인, 베이스, 앰프에 모든 거를 다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버드라이브에 여기 게인들. 딜레이. 딜레이 되면 네 이러시고 그리고 한 번 더 얘를 눌러주면요 네. 꺼져요. 딜레이가 없어.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면 이렇게 켜지고 네 이런 식으로. 야 좋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캡시문은 계속 꺼져 있잖아요. 네. 여기 애드를 누르면요 네. 여러 가지 모델이 이렇게 나오네. 아니 그럼 뭐 이것만 있으면 되겠네. 네. 간단하네요. 뭐. 로터리. 그리고 옆에 또 이거 누르면 또 리버브. 룸 리버브.
쭉 그냥 연결해서 내가 원하는 걸 그리고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옮기면 바로 옮겨. 아, 위치 조정이 네. 바로 돼요. 네, 위치 조정 이렇게 네.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네, 그냥 끄면 그냥 꺼지고. 오. 그냥 꺼지고.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고요. 바로. 네. 일로 들어가면 이 다른 걸로 바로 바꿀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오, 로터리를. 좋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쭉 이펙터를 세팅을 하시면 돼요. 네. 혹시 세팅하는 것도 굉장히 어, 지금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엄청 쉬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라이브러리로 들어가면요. 네. 여기에 이게 되게 진짜 좋은 게 팝이든 블루스든 네. 네. 이런 것들이 그 사운드가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 값이에요. 네. 여기 팝은 클린 리듬. 오, 네, 좋다. 리듬 그리고 뭐 네오 소울, 블루스 리드, 펑크 락 다 있습니다. 락 솔로. 그냥 이미 프리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이런 프리셋들이 라이브러리에 있어서 바로바로 불러낼 수가 있어요. 네. 이걸 잘한 게 막 이렇게 그 이름을 정해놓잖아요. 무슨 뭐 클래식 락 뭐 이렇게 이름 정해놓으면 네. 못 찾아요. 어, 이게, 맞아요. 이게 장르별로 해놓은 게 잘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네. 장르별로 해놓고 그 안에 또 네.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 네. 이러니까 보기도 되게 편하고 네, 불러오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헤비 이런 것도 있네요. 네. 헤비 모델. 오, 그래요? 오! 좋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믹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보컬 믹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에 지금 헤드폰 단자가 있잖아요. 예. 헤드폰 단자에 저희 그 이거 달렸죠. 그 이어폰인데 핸드폰 이어폰에 마이크 달린 거 있잖아요. 예. 그걸로 녹음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쓰시면 그냥 이거 보컬 이걸로 해서 녹음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 FX, EFX 가면 여기 레벨이 있고요. 센세티브 있고요. 리버브까지 있어요. 와, 이거 보컬 이펙터가 네, 보컬 이펙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블루투스 레벨 오 네, 그리고 여기 USB 레벨 인스트루먼트 악기 레벨 오. 그리고 옆으로 돌리면요. 여기 이제 모노, 스테레오 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모노, 스테레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얘 표시 있죠? 네. 이상한 표시. 네. 얘를 해주면 둘이 같이 움직입니다. 묶어져요. 묶어지는 거구나. 얘면 네. 따로따로. 이렇게. 이거면 뮤트. 오. 네. 진짜 되게 간단해요. 그쵸? 아이, 간단한 것도 간단한 건데 진짜 편하네요. 그거. 진짜 편. 왜냐면 핸드폰 그냥 요즘에 누구나 다 하고 뭐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그거 쓸 수 있으면은 네.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이건 진짜 무조건입니다. 네. 야, 이거 보컬도 된다니 뭐 네. 믹서까지 있으니 뭐. 맞습니다. 네. 자, 그럼 프리셋 조금 사운드를 네. 좀 들어볼게요. 네. 킬러 퀸이네. 백인 블랙이네. 백인 블랙. 텍사스 블루스.
좋은 거 많다. 네, 소울 좋은 거 진짜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인터페이스로 안 하고 앰프로 한 게 참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어, 맞습니다. 이거 그냥 앰프로 충분하네. 네, 라이브 때 쓸 수 있는 이거 플렉스 부스트래요. 컴 에즈 갤럭시? 오 좋다. 여기 앰프에 들어가면요 앰프도 이렇게 다 오. 네. EQ 조절할 수가 있고요. 오 소리 되게 좋다요. 팝솔로 괜찮다. 트레몰로 할로 솔로이스트 펑키. 모드에 뭐가 있나요? 페이저네요. 페이저. 그리고 19DM은 모던 리드가 있네요. 소리 퀄리티가 진짜 괜찮네요. 앰프랑 연결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프리셋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 프리셋 안에 있는 거를 바로바로 내가 바꿀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로 내 나만의 그런 것, 뭐 사운드를 만드는데 되게 유용하고 되게 쉬운 게 우선은 제일 큰 장점이에요. 간단하고 쉽다. 네, 그럼 지금 1부는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2부에서는요 아까 전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뭐 업로드라든지 아니면 나 클라우드 사용하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로도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2부에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봐요.